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바리톤이 나타났습니다. 아, 바리톤입니까? 네, 바리톤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테너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바리톤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빼박 바리톤입니다. 저는 푸푸입니다. 뭐라고요? 푸푸입니다. PUPU. 아, 푸푸! 네, 아, 애청자입니다.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바리톤인데? 어떻게 테너인 아, 줄 알았지? 바리톤입니까? 목소리가 바리톤이에요. 아, 성격이 너무 밝아서 아. 평소 톤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바리톤 네. 맞아요. 아, 와, 새로운 사실. 바리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고민이 저도 앞에 아까 상담하셨던 여성분처럼 저도 원래는 제가 고음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아마 제 아니야 고등학교 정도까지.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대로 된 발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진성이었던 것 같아요. 진성으로 그래도 한 3옥타브 위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좀 제가 직업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가지고 네. 네, 하루에 몇 시간씩 말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사용량이 많은 네. 목소리예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한 1옥타브 후반에서 2옥타브 초반에 걸친 그래서 뭐 박원 노래라든가 그런 노래들이 오히려 고음 노래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 어떤 부드럽게 내는 어떤 진성 가장 뭐 선생님께서 어렵다고 많이 연습해라고 하시는 그 구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느 순간 아예 안 돼서 원래는 되게 뭐 나얼 노래나 되게 뭐 이수 노래나 이제 초반부를 부드럽게 내는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그냥 이적 노래나 장범준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전부에서 뭐 이적처럼 이제 강하게 성대 접촉을 해서 내면은 네. 굉장히 안 불안하고 안 흔들리는데 조금 힘을 빼고 조금 음을 띄워서 올리려고 하면은 음정이 쉴새 없이 흔들려요. 성대가 달달달 떨려서 이게 연습으로 극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 성대 사용으로는 원래 지금 안 되는 상태인 건지 궁금해서 그렇군요. 전화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소리가 지금 부종이 있는 것 같이 들려요. 뭐 성대가 많이 부어 있어요, 굉장히. 예,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네, 그래서 받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무겁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휴식이 필요한데, 아. 휴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방학은 좀 있는 직업이라서, 방학을 한두달 정도 쉴 때는 또 네. 이제 조금 컨디션이 괜찮아서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을 부를 수가 있는데, 또 그렇다면, 다시 일상으로 네네. 돌아오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 성대가 좀 상태가 좋아야 한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아.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네. 방법이나 습관이 더 목을, 물론 많이, 사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지만, 네. 사용량이 많은 거를 대비해서, 네. 그 방법을, 말하는 방법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부드럽게 접촉시켜서 최대한 데미지가 덜 가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노래를 하게 됐을 때 발성적으로 뭐 내가 좀더 얇게 낸다든지 뭐 호흡을 더잘 쓴다든지 목을 연다든지 이런 거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할수 있는 그 후고, 먼저는 네. 성대가 일단 먼저예요. 성대 상태. 그다음 말하는 아, 습관으로 그래서 인해 평소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목이 확실히 성대가 많이 부어 있고 이게 컨트롤이 이제 안 되는 상태인 것 같긴 해서 이제 방학 때 이거를 여기 뭔가 병원에 먼저 가야 되나 병원 보컬 가보시는 것도 트레이닝을 좋아요. 받아야 되나. 혹시 사는 지역이 아, 어디죠? 사는 지역은 창원입니다. 아, 창원이구나. 네, 그래서 부산만 돼도 제가 그래서 방학 때도 되게 그 보컬 트레이닝 학원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선생님 방송을 굉장히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또 네. 여러 보컬 트레이닝 방송 다 보는데 네. 제가 진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제일 이제 신뢰하시는 분이 보컬로 선생님이기 아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뭐 보컬로 그 보컬 트레이닝 학원을 고를 때도 네.
이제 보컬 트레이닝 어떤 양력이나 뭐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 부산에 네. 보카로 선생님이랑 좀 같은 어떤 선생님께 배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부산 때 부대 앞에. 아, 네. 그래서 아, 그까지 가자고 하더니 너무 멀고 또 창원에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쉽지 네. 않네. 혹시 이렇게 성대가 지금 상한 상태면은 네. 가성에도 영향을 많이 받나요? 네. 아. 가성이 거의 잘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이 근데 정도면. 가성은 잘 나는 것 같거든요. 해봐요, 한번. 아. 이별하러 가는 길. 더 높은 음. 이별하러 가는 오케이. 네. 이거는 뭐냐면 가성을 내는 능력은 갖고 있는 게 확실한 거고 네. 소리를 제가 들어보면 소리가 되게 까끌까끌해요, 가성이. 그러니까 네네네. 부드럽다기보다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게 성대가 부은 사람들이 가성 내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아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당장에 제가 내려드리고 싶은 하나의 솔루션은 네. 말을 조금만 더 높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아, 평소에는 되게 높게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 예. 텐션이 엄청 평소에 높은 편이라서, 그거는 안 좋아요. 네. 아, 그거는, 그건 안 좋고요. 그러니까 텐션 높은, 이렇게 높여 말하는 이거는 안 좋고, 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런 목소리라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조금 가볍게 말하는 거. 가볍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게 부드럽게 운동해야 데미지가 덜 가는데, 예를 들어, 아, 네, 제가 뭐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데미지가 많이 네, 그렇게 가거든요. 말하는 그렇죠. 스타일이에요. 데미지가 네. 엄청 많이 가요. 그렇게 하면 목소리에. 아. 성대에 그 데미지가 많이 가요. 네.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좀 더. 그렇다고 이제 뭐 직업적으로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그걸 부드럽게 말할 순 네. 없으니까 평소보다는 좀 덜. 좀더 아. 부드럽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누가 채팅창에 말한 일할때 의도적으로 무리해서 높게 말하시는 건가? 네네네. 어떤 일 성대법을 하시죠? 위해서 아 학교에서 교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얘들아, 이거는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럼 예를 들면은,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할수 있는 걸,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해도 이게 훨씬 데미지가 덜 가거든요. 아 살짝, 그렇군요. 정말, 정말 살짝 호흡을 네네. 성군다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으로. 약간 느끼하고 재수없을 수 있지만,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야 성대가 좀 풀려요. 지금은 너무 이게 부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 일단은 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조금 덜 상할 네, 수 있게 휴식과 노력을 부드럽게 하겠네요. 소리 쓰는 거, 이두 가지가 지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이가 좀 있어서, 나이는, 아, 물론 선생님보다는 어리지만은, 이제 30대가 넘어가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그냥 직업적인 거여서 그런 건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 아, 그냥 딱 들으셔도 목소리 자체가 네.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군요. 그렇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개선할 수 있어요. 좀 어렵지만 할수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노래를 취미 이상으로 오래 불러가지고 이제 저도 뭐 엄청 큰 공연 아니지만 공연도 할 때도 있고 뭐 축가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부르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뭔가 예전에 어떤 고음이나 이런 것보다는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면서도 그러니까 이정 노래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좀 허스키하면서도 제가 또 그냥 노래를 오래 불러서 약간 테크닉적으로는 뭔가 강약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수 있어서 그쪽 노래만 계속 부르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뭐 약하고 얇게 부르는 게안 돼가지고. 그렇죠. 좀 힘들겠지만 잠시만 그걸 좀 참고 회복과 교정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조금 더 부드럽고 가벼워졌을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다음에 노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래 죄송한데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원래 테나라고 생각했던 게 높은 음이 되게 잘 올라가서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저는 그러면서 바리톤이라고도 또 생각을 한게 낮은 음이 되게 많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은 제가 낮은 음이 많이 내려가는 편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바리톤에 적당한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목소리가 근데 테너일 수 있는 네네. 게 만약에 네. 이게 지금 그 부종이 심해서 이렇게 된 거면 부종이 없어졌을 네. 경우에 목소리가 테너일 수도 있어요. 아. 예, 제가 이 당장의 목소리만 들었을 때만 바리톤 같다는 거고 네. 저 과정을 들어 하여는 느낌이 제가 하여는 모창을 잘합니다. 과정을 들어보니 이게 네. 부종이 다 나으시면 테너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부터 내려봐봐요.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레 정도 바리톤이긴 해요. 이 정도 음역은 아, 바리톤 예. 음역이긴 한데 근데 부종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가는 걸 거예요 아마. 아, 그럴 수가. 부어 있기 때문에 부어 있으면 원래 더 많이 네. 내려가거든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항상 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푸님. 예, 감사합니다. 네.